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시지요? 저도 짧은 여행 다녀오고 나서 좀 피곤한 가운데 벌써 오늘 월요일이 저물어 가고 있네요. 요 예쁜 겹 채송화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겹 채송화 정말 예쁘죠? 한두 송이에서 이렇게 계속 풍성하게 피워주니까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얘들은 생명력도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한두 송이 땐가 그때 막 자랑했잖아요. 예쁘다고. 근데 제가 어디 다녀오니까 또더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자라줘서 제가 또 자랑질을 하네요. 여러분도 겹채송화 한번 키워보세요. 여기는 베란다 창가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산호수라는 아이를 분갈이 해줄 예정이에요. 이 미라클, 제가 이거 작년에 이 빨간 열매 맺히는 아이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그 빨간 열매를 가지고 발화시킨서 키워가지고 이 빨간 포트에 그대로 놔뒀었거든요. 이게 자구가 나오고 여기 또 새순이 막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도 제가 분갈이를 안 해주고 내쳐뒀어요. 뭐 계절이 계절이기도 한 만큼. 근데 오늘 미래클 정원님 영상 보니까 이 아이가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로 아주 우수한 공기 정화 능력이 있다고 그분이 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구야, 이거 그냥 냅둘 아이가 아니구나 싶어서, 얼른 제가 진짜 이거 바짝 말랐잖아요. 며칠 제가 1박 2일 다녀온 사이에 물도 말랐는데요. 이 아이를 그냥 급 분갈이해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약간 넝쿨성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자라면 줄줄 늘어지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가 막 까탈스럽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키워봄직한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가 또 공기 정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는데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잘 자라고 순하고 하니까 제가 일반 분갈이 흙 만들어 놓은 데다가 그냥 분갈이 흙이래라 봐야 그냥 일반 밭흙에다가 상토 조금 섞어도 그냥 무난하게 크는 아이다. 제가 이게 쓰지 않고 있던 주황색 화분에다가 심어줘 보겠습니다. 밑에 난석, 제가 가벼우니까 난석을 제일 많이 써요. 난석 한켜 깔았고요. 밑에 흙을 한번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만 빨간 포트에 갇혀있던 흙들 조금만 털어주고요. 여기 새순들 이렇게 나와요. 이러고 새 가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새순을 올리는 아이거든요. 보통 액세서리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 아이인데 제가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씨를 뭐 제가 여러 개 뿌리진 않았고요. 뿌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자라면서 여기서 뿌리에서 새순이 하나씩 올라와서 늘어나는 아이예요. 여기 뿌리에서 올라온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아이라 여러분도 키우기 쉬운 식물이니까 우리 초보 맘들 한번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노지 월동은 안 되지만 화분에서 베란다에서는 무난히 월동 가능한 아이니까 그렇게 까탈스럽지도 않고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식물에 조금 서투르는 사람도 키워볼 만한 아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보네요. 저도 이 식물 저 식물 정말 많이 키워보고 또 식물 어디 가서 또 말라가고 이런 걸또못 보고 될수 있으면 한번 살려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잡다한 식물들을 키워보는데요. 얘도 그냥 포트에서 그냥 씨 빨간 그 열매 그거 심어서
이렇게 자랄 만큼 순한 아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뭐 키워보세요. 그리고 저 맨 위에는 제가 화분을 분갈이를 하거나 흙갈이를 하고 맨 위에는 항상 거의 제가 마사로 마감을 해주는데요. 저희 이 상토 성분이 가볍기 때문에 위로 맨날 물 주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모든 화분들에 이렇게 마감토로 마사를 쓰고 있습니다. 흙이 넘쳐 흐르지 않고 아무래도 깔끔하죠. 이렇게 다 늦은 시간에 후다다 분갈이 해줬고요. 또 괜찮죠. 이렇게 주황색 칼라 화분에 심어 주니까 또 이쁜 것 같아요. 또 요 아이가 겨울도 겨울에 또 화초가 초록이 그리운 계절에 또 이게 초록초록하니 파란 잎을 보여줄 아이라. 꽃도 하얗고 조그만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근데 이렇게 자라면 얘가 이렇게 키가 우뚝 크잖아요. 다른 애들은 거의 키가 비슷한데 우뚝 자랐을 때 얘를 이만큼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물꽂이 해주면 또 물꽂이도 잘 되고 또 봄, 가을로 여름에는 아무래도 삽목이 어려워요. 뭘 해봐도 삽목이 쉽진 않아요. 여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삽목은 봄갈로 해주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고 또 애들 숭덩숭덩 잘라가지고 또 삽목한다고 하다가 애들 또 죽이면 또 그것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봄갈로 삽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산호수 봄갈이 해줬고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엉성한 화초일 때는 이렇게 색감 있는 화분에 심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또 화분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괜찮죠. 요 조금만 더 크면 얘가 이만큼 밑에 또 새순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요 보이죠, 새순이 올라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자르면 여기서 또 새순이 더 올라오고 아래 아이들도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봄쯤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요 예쁘게 자라는 모습 여러분도 함께 봐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